우리는 세상보다 뒤처지거나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라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 교회는 세상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예배의 유형에서 보다 앞서 나가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는 스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피치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의 장르가 표현이 됩니다. 때로는 밴드 음악으로, 때로는 풍성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로. 그래서 이 모든 장르를 표현할 수 있는 스피커를 우리는 필요로 하였습니다. 송도 가나안교회 방송 시스템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연설, 음악, 방송, 더 나아가 녹화까지 모든 것을 붙잡은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JBL의 VTX 시리즈의 라인 어레이 신제품인 A 시리즈가 없었다면 저희는 JBL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의 VTX 시리즈의 라인 어레이 중 V 시리즈는 락 음악이나 페스티벌 음악에서 더욱 매력을 선보이며 JBL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 시리즈는 JBL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색감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JBL만의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JBL A 시리즈의 매력을 경험한 저희는 우리가 찾고 있는 스피커는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현재까지 다양한 예배와 행사를 겪어오면서 완벽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 가나안교회에서 방송과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유동현 간사입니다. 음향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JBL 라인 어레이 12톤 클러스터 사운드로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서 락이나 EDM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현대적인 워십곡들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를 주최로 이곳에서 성가대를 진행했는데요. 인천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만족해하시고 또 행복해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영상적으로는 729인치 스크린을 통해서 기술팀들이 서치하고 제작한 4K 영상들이 화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배의 집중도와 몰입도 또 만족감 측면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테크데이터 기술연구소 김동환 차장입니다. 시스템 제안에 있어서 초기부터 교회와 협조하여 공간에 맞는 최적의 스피커와 위치, 각도들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한 것은 명료한 사운드를 모든 좌석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사전에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서 최적화된 스피커의 수량, 위치, 각도가 검토되었습니다. 메인 스피커는 A12 총 24박스가 한쪽에 12박스씩, 1층에 6박스, 2층에 3박스, 3층에 3박스를 지향하고 있고 가능한 발코니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서브우퍼 B28은 총 8박스로 한쪽에 4박스가 카디오이드 형태로 불필요한 반사를 줄이고 균일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강대상 전면에는 프론트 필로 AC25 4박스를 설치해서 전면부에 위쪽으로 외친 음상이 단상으로 향하도록 세팅하였습니다. 3개층으로 된 수직 커버리지가 넓은 객석과 전면 대형 LED의 시각적 제약 환경 때문에 생기는 발코니의 사각 지역은 AC18 36박스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피커들은 하나의 소리로 정렬이 되어서 모든 객석에 균일하게 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